오늘 본문 7쪽, 1권 7쪽 다섯째 절 보면은 10주 위중 제2주에서 제10주 중 그중에 이제 제2주의 집금강신 이렇게 했습니다. 집금강신. 여기 저 금강저 가져와요. 여기 보면 이제 집금강신 했는데 금강저를 잡은 신 이런 뜻입니다. 금강저를 잡은 신. 집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이란 말은 금강저란 뜻이에요. 이게 금강저입니다. 뭐 모양이 만든 사람 솜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잡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세 가닥, 다섯 가닥, 일곱 가닥, 아홉 가닥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무기입니다. 이걸 들고 있는 그 어떤 무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무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장이죠. 그래서 그 우리 신중탱화의 대표는 말하자면 반장격인 사람은 이 금강절을 잡은 신입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신중들 중에서 39신중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집금강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명단을 신중탱화에다 쓰질 않아서 그렇지 전부 이 밑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 신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탱화 공부도 되고 금강절을 잡은 이 신중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성중은 39위 또는 39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망치, 저라고 하는 것은 망치란 뜻도 되고 방망이란 뜻도 되고 이제 그래요. 집금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중탱화는 낱낱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대표인 금강신장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그야말로 인드라신, 인도의 인드라신이 휘두르는 병력과 같은 무기다 그랬습니다. 꼭 여기에 맞아야 상처를 입거나 무슨 무슨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은 요즘 뭐 레이저 빛이 나가서 참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말하자면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이 금강전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이저 봉 같은 거죠. 휘두르면 저 뭐 수십 미터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병력과 같은 그런 무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것이냐? 바로 불법을 보호하고 불교 믿는 사람을 옹호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자를 보호하고 불교와 관계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이 집금강신이 여타 많은 신장들을 거느리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런 금강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손에 잡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참 뾰족뾰족합니다. 길고 길이가 아주 길어요. 길고 뾰족하게 해야 무기답지. 이건 별로 무기답지가 않죠. 원래 원형은 뾰족한 그 끝이 세 개 또는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홀수로 그래서 세 개면 삼고저, 다섯이면 오고저, 칠고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금강저입니다. 여기에 부유불색의 미진수 집금강신하니 소위 같이 읽겠습니다. 묘색 나라연 집금강신과 일륜 속질당 집금강신과 수미 화강 집금강신과 청정 운음 집금강신과 재건 미묘 집금강신과 가해락 광명 집금강신과 대수 내음 집금강신과 사자왕 광명 집금강신과 미렴 승목 집금강신과 연화광 만이계 집금강신이라 이렇게 이제 집금강신을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표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덕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름이고 탄덕을 보면은 덕을 찬탄하다 이런 뜻이죠.
여시 등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죠. 이 10명은 말하자면 반장택입니다. 유 불색의 미진수환이 이 세계를 부셔서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숫자인데 개어 왕서 무량급 중에 다 과거 옛날에 지나간 옛날 한량없는 세월 중에 항발되어나야 항상 큰 원을 바랬더라. 무슨 원을? 여기 나오죠. 원하기를 상친근 공양제불이세요. 항상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항상 원했다. 그렇죠. 성인 중에 성인이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저런 분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보호해야 된다. 그분을 따르는 대중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원소행이 원을 따라서 행하는 바가 이득 원만하여 이미 원만함을 얻어서 도피안이다. 피안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성공했다. 집근광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든 소원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한 바에 다 도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피안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집근광신들이 바란 바를 성취했다 그 뜻입니다. 이득원만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요. 내가 어느 절에서 어떤 신도님이 와가지고 어느 집 보살은 성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어려운 성불을 어떤 보살이 했다는 거야. 아니 그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 집에 그 재수한 아이가 이번에 무슨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만하면 성불이죠. 참 정확한 표현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불이라고. 그렇듯이 이 집근강신에게는 피안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바란 바를 성취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 뭡니까 불교가 참 이제 경전 속에 이렇게 갈무리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사색을 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적진 무변 청정 보급이라. 가 없는 청정한 복의 업을 적집 쌓고 또 쌓았다. 그 복은 뭐 한 번 쌓으면 안 되죠. 자꾸 쌓고 또 쌓아야 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제 삼매 소행지의 경을 모든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실이 명달하며 다 밝게 통달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집중할 일이 있으면 그 집중할 일을 완전 무결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3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 소행지경, 그것을 다 이미 밝게 통달했으며. 그 다음에 회액 신통령하여 신통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수열에 주하며 열에라 따라서 함께 머문다. 열애를 따라서 머문다. 집근강신이니까요. 얼마나 아주 그 경호실장택인데 부처님이 경호실장택인데 잠깐이라도 그야말로 10m 이상 벗어나면 안 되겠죠. 10m 이상 벗어나면 그게 경호실장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수열애주. 그 다음에 이 부사의 해탈경계하며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갔다. 저 중에 하야 대중 모임 거기에 항상 같이 있어요. 경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에 하야 유황특달이라 위엄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특달 위엄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그렇죠. 저기 아주 높은 사람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체격도 남다르고 새카만 선글라스
쓰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냥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경호하는 그야말로 집권강신은 위광이 특달하죠. 처회중이라 회중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그 위광이 특달하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뭐 사실 여부는 놔두고라도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실입니다. 그 사실과 진실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수재 중생의 소응 현신하여 여러 중생들의 응할 바를 따라 현신해서 중생들이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맞춰서 몸을 나타내는 거죠. 무조건 무섭고 그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몸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말하자면은 집근강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중생들의 소응 응할 바를 따라서 현신해. 소응현신. 그래서 이시조복이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잘 다스리고 조복을 함을 보인다. 일체재불 화형 소재 일체재불의 변화해서 나타낸 형상의 있는 바에 그러니까 화신들이죠.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화신에 있든지 무슨 목불로 화신에 있든지 석불로 철불로 아니면 무슨 뭐 어린 나이들이 뭐 모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부처라고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다종다양한 화신 부처님의 개수 화지라 다 따라서 변화해서 머물러 그가 역시 그 불상에게도 그 말하자면은 그 집근강신 경호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상에게도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불상에도 있다고 봐야 돼. 화왕이라 했잖아요. 개수 화왕이라 변화해서 거기에 간다. 일체열의 소주지체 일체열의 주한바 그 처소에 상근 수호하신다.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신다. 지켜서 보호하느니라. 이게 이제 집권강신의 덕이고 의무고 본래의 그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주의 신중신 그랬습니다. 신중신. 이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신자 마늘중자죠. 몸이 많은 신. 무리. 무리란 뜻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을 잃었을 때 무리중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리중자 간단했을 때 사람인자 세 개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리중자야. 그리고 우리 저 흔히 사찰에서 하는 말이 세 명만 모이면 대중이다. 세 명이 있는데 왜 차단 안 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세 사람 이상씩 있다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신중의 특징이다. 그래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신중신하니 소위 화계 장엄 신중신과 광조 시방 신중신과 해음 조복 신중신과 정화음계 신중신과 무량위 신중신과 최상광음 신중신과 정광향운 신중신과 수호섭지 신중신과 보현섭치 신중신과 부동광명 신중신이 여시 등이 이위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왕석에 성취대원하여 공양성사 일체제울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10명을 대표로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불세계 미진수와 같이 있다. 그런데 탄덕을 이제 짤막하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금강신을 집권강신을 대표라고 하는 게 탄덕의 양이 많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아주 짧습니다. 한 줄 정도. 개어 왕석에 모두들 옛날에 성취되어나 큰 원을 성취해가지고서 일체 제부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들의 그 덕행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신중단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호명을 이제 한번 합니다. 호명을 이제 각자 절에 돌아가셔서 신중단 앞에서 요 그 명단들만 쭉 이렇게 입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읊어도 상당히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환경 약창계를 그 앞에서 열심히 읽어도 역시 호명이 되니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 4주에 족행신을 표한 대중, 그런데 족행 중생을 의지하고 수호한다 그랬어요. 족행신 했는데 말하자면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도 한다. 대중처소에서 하도 잘 돌아다니면 저거 족행신이 붙었나 이제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지금도. 좋은 표현입니다. 경전에 있는 것을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하니 소위 보인수 족행신과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섭제선견 족행신과 묘보성당 족행신과 낙토묘음 족행신과 전단수광 족행신과 연화광명 족행신과 미묘광명 족행신과 적집묘화 족행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 무량급 중에 친근열애하여 수축 불사하시니라. 이분들도 이제 이름 덜먹거린 것은 정말 구체적인 이름은 뭐 약창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약창계는 족행신 이렇게 해버렸지 10명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명 이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무수히 많은데 모두들 과거 한량 없는 급 가운데 열애를 친견해서 친히 가까이 해서 수축불사라 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열애를 놓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5주를 표한 도량신 되겠습니다. 이 도량신. 그렇죠. 도량신은 호불도량, 부처님의 도량을 보호한다. 그리고 도량을 장엄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행을 보호하는 도량, 또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도량신하니 소위 정장엄당 도량신과 순위 보광 도량신과 내엄당상 도량신과 우화 묘안 도량신과 화영 관계 도량신과 우보 장엄 도량신과 용맹 향안 도량신과 금강 채운 도량신과 연화 광명 도량신과 묘광 조요 도량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유 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에 치 무량불하야 성취 대원하야 광흥 공양하시니라. 이분들도 다 과거에 한량 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큰 원력을 이제 모두 성취해서 공양을 널리 일으킨다. 공양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것이 이제 주 업무다. 그렇죠. 도량신이니까. 도량에는 뭐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도 많고 참배객들도 많으니까 주로 이제 광흥 공양 이것이 이제 이들의 주 업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가만히 사색 해보면 참 그 도량신이라는 이름과 그 덕행의 표현이 뭐 그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은 다 그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엄의 청법 대중의 그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량 그 자체다. 또 뭐 주성신 하면 성 그 자체다. 도시 그 자체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삼나 만상이 다 이 화엄 법회에 동참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다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면 무슨 해도 달도 전부 산도 강도 뭐 물도 불도 전부 이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이 화엄의 바다 속에 동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동참돼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화엄경에서 이런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우주는 그리고 나와 이 삼라만상은 함께 동참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의 설청, 서로서로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이 설하면 내가 듣고 내가 설하면 저 사람이 듣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또 그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반 원흉, 주인과 벗이, 내가 주인이 되면 저 사람이 벗이 되고, 저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가 벗이 되고, 서로서로, 그렇게 이제 원흉 무해하게 이미 삼라만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원리에 맞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호의 주반, 주반 원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신이라고 하느냐? 흔히 가장 뛰어난 일을 지인, 지극할 짓자, 사람인 자. 신이라는 신자와 사람인 자. 그 다음에 성인이라는 성자와 사람인 자. 지인, 신인, 성인. 그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거의 격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공이 지극히 고귀한 그런 그 가치와 위대함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주성신인데 법성과 심성을 막아 보호한다. 진리의 성, 우리 마음의 성을 막아 보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주성신하니 소위 보봉광요 주성신과 묘음궁전 주성신과 청정희보 주성신과 이우청정 주성신과 화등연만 주성신과 염당 명현 주성신과 성복 광명 주성신과 청정 광명 주성신과 향계 장엄 주성신과 묘보 광명 주성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 무량 구사의 겁에 엄정 열애의 소거 궁전 하시니라. 여기 뭐 10명만 주성신을 소개했습니다만은 미진수가 있다. 다 한량 없는 불가사의한 겁에 엄정 열애의 소극이야. 열애의 그하신 바 궁전을 장엄하고 청정케 하였다. 엄정하였다. 그 주성신이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성신의 또 임무죠. 참 그런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지신인데 심지를 의지함을 표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땅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주지신이다. 지자는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뭐 딛고 살고 있는 걸어가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땅 그대로가 신이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해요. 훨씬 훌륭하죠. 땅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나만 존재할 수 없나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신이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어찌 부처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어찌 성인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 인격이 된다면은 다 일체 만물 하나하나를 다 신성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나 이상으로 존귀하게 받들고 귀의하는 그런 그 인격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전에 가야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 팻말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팻말에다가 나무 대자연보살 마살 이렇게 이제 써붙여놨더라고요. 참 그 후로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느낀 바가 많고 그 말을 잘 씁니다. 나무 대자연보살 마살. 대자연보살 마살에게 나는 귀하고 받듭니다. 누가 참 그 산에 오르다가 그것을 아마 느꼈겠죠.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